3년 되면 반영됐더라고요. 네. 3년째 반영될 때 첫 해, 둘째 해 반영 안 됐던 거를 다 몰아갖고 반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3년 동안에 10배가 올라갈 주식인데 1년째, 2년째는 계속 제자리로 막 오히려 떨어지고 하다가 3년째 10배가 오는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아까 그 모건스탠리 공매도 리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있고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죠. 양쪽 다 문제 있습니다. 요게 요거죠.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보도한 에코프로비의 매도 외친 모건스탠리가 공매도 대량 잔고를 갖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툴이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과도하고 LNF는 이제 이 뭐랄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적 추정으로 딱 해갖고 보면 이거는 많은 거니까 툴이 있는 거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의심을 딱 저렇게 이제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일단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증권거래법상에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시세 조종 행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 올라가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나와서 이제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이 공매도를 쳤고 그러면서 그 공매도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을 옳게 하는 정보를 리포트로 써갖고 지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딱 걸리는 거죠. 시세 조종 행위로 딱 걸리는 거고, 이 시세 조종 행위에, 위반 시 이제 그 제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고 벌금액을 상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한액을 5억을 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하는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되게 엄벌하는, 이게 이제 이 재량의, 그러니까 형량으로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한 범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잡아요?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잡으라고 각종 청원도 하고,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저거 조사해라. 이제 민원도 놓고, 뭐, 금감원 민원도 놓고, 저 감사 민원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놓고, 이제, 그, 지역구, 동네에 있는 지역구, 그,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해갖고, 처벌받게끔 해야죠. 조사하게끔 해야죠. 그런 거예요. 저게 이제, 이 법리에 있어갖고는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이게 이제 고의성하고, 그 다음에 좀 의도성, 그 다음에 이게 명백하게 허위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검찰이나 조사 당국에서 밝혀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얘기하면은 나가 이제 내가 이게 좀 뭐랄까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에 나온 보고서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이제 이거 뭐 관련된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명백하게 이 좀 틀어갖고, 좀 이제 과한 과정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이런 판단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들을 제가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검찰이나 이제 그 조사당국의 역량에 사실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제 남부지검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증권 쪽에 이 선진화 이제 투명성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상당히 좀 중요했던 조직이고요. 그게 이제 지난 정부 때 그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남부지검 그 이제 금융적인 조사국 이런 쪽이 그 없어지고는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증권 애들은 이제 신난 거죠. 경찰이 들여다봤으면 이거를 입증 못해요. 이건 되게 전문적인 거라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다시 이제 남부지검이 아마 저기
복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뭐랄까 저기 이 한 건수를 올리면 이제 그 남부지검의 위상도 올라가거니와 예, 사회 정화를 위해서도 이제 아주 좀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돈 벌기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사실은 네. 뭐랄까 돈이 걸려 있는 이제 곳이라서 원래 이제 제가 증권 시장 다 있을 때도 이제 저기 뭐 대투 있고 그다음에 매니저 할 때는 저희가 저도 3,500억 운영했으니까 되게 크게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럴 때도 그랬고 보면은 진짜 이제 뭐 전쟁터긴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갈수록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주로 이제 아 그래도 이제 검객이면 칼로 싸워야지 이제 칼과 칼로 이제 싸우는 이제 뭐 그런 쪽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막 표창도 날리고 칼에다가 독도 바르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페어플레이를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도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다들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페어플레이 같은 거는 다 개나 줘버려. 돈만 벌면 장땡이지.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좀 바뀌고 타락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주식은 예.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사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 그래도 누군가는 그 큰 돈은 아, 그쪽에 예. 있잖아요. 그럼 누가 사고 팔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하도 무식한 사람들이 맨날 보면 이제 이게 매일 시장을 중계하려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늘 종합주주가 시가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외국인이 사서 올랐습니다. 이게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언제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은 동일해요. 동일한 수량을 팔면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많이 사서 올랐다, 누가 많이 팔아서 떨어졌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 이제 근데 왜 그러면 동일한 수량을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는데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냐. 그거는 결국 스트롱 필링하고 관계 있습니다. 누가 강한 감정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내가 이 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러면 초과심이 나고 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뭐 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심각하게 이제 경제 상황이 붕괴되고 가는 과정이면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이 되게 조급하고 빨리 팔아갖고 현금화시키고 그렇게 조마조마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쪽에서 스트롱 필링을 가지고 단가를 낮췄어도 막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확고하게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이제 끌고 가느냐 하는 뭐 이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의 등락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수급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는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이제 돈 잘 벌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해하시기 쉬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업 이익 실적 발표해서 실적 발표하면 그날 이제 위에서 공매도 애들이 다 때려버려갖고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기 때문에 아침에 떴다가 음풍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도 많이 겪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는 기업 이익과 관계없어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길게 1, 2년 두고 보면 결국 이익 따라가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에코프로 BM이 이제 한 해에 진짜 뭐 이익이 250% 300% 가까이 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30%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진 것만큼 딱 떨어졌었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 영업이익이 4분의 1 토막 난 애만큼 영업이익이 3배가 올라간 애가 똑같이 30%씩 떨어졌다고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공정한 게 올해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고 결국은 그 위대한 기업이 주가를 다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훌륭한 기업을 사서 내가 적정한 가격에 샀으면 또 믿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세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텀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3개월, 6개월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1년도 좀 어렵고요. 2년 동안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이에요.
3년 되면 반영되더라고요. 네. 3년째 반영될 때 첫 해, 둘째 해 반영 안 됐던 거를 다 몰아갖고 반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3년 동안에 10배가 올라갈 주식인데 1년째, 2년째는 계속 제자리 걸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하다가 3년째 10배가 오는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투자는 최소 3년이다. 3년 안 하고 있으면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실적 추정하고 해서 이게 제일 좀 뭐랄까, 그 모범적인 방법이고 제일 이제 좀 클래식한 방법이잖아요. 클래식한 방법에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실적 추정도 잘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영업 성과 내는 것도 내가 수용한 거에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은 나를 계속 애타게 하면서 주가가 전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3년은 가야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3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 막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이 저 30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깊이 있는 얘기를 잘 갖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터트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밧데리아시 오록 해갖고 이제 올라온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구나. 설렁설렁 그냥 이제 대충 좀 이렇게 좀 웃기면서 얘기하니까 나를 웃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잘못 본 거야, 당신들이. 내가 웃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사님, 그게 3년치, 3년 정도를 인내할 수 있어야 되면, 예. 그래서 3년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이거는 제 경험상, 경험으로 겪어보니까, 한 3년을 들고 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 예, 네. 예, 예. 2년도 약간 부족한 거예요. 약간 부족해요. 2년 네. 부족해요. 예. 아, 그러면은 약간 2차 전지 산업에, 뭐, 평균 PER 뭐 이런 게 있나요? 3년을 내다봤을 때, 그래도, 뭐 20에 들어와야 된다, 30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PR도 사실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결정되는 네.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고성장하는 산업의 PR은 한 30배 정도 30. 대충 주면 좀 무난합니다. 네. 이것도 좀 경험칙입니다. 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0배의 PR을 받고 쭉 갔던 주식들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SM이나 JIP나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YG 같은 이제 한국의 이제 엔터 산업들이 대개 보면은 한 30배 전후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 이제 그동안 K팝이 쭉 세계로 호령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또 보면은 되게 성장세가 가파르고 해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좀 이제 곽강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대개 보면은 25배, 30배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5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30배 정도로 보시면 되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전혀 성장주가 아님에도 이제 성장주 이제 카테고리에 넣는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있는데 요게 네이버거든요. 네. 예,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지금 1조 정도 이제 그 예상 실적 기준에서 1조 정도거든요. 네. 지금 네이버가 아마 시총이 20만 원 정도. 예. 아, 주가가 20만 원이고 네. 시총으로 32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R 32배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아직도 이제 네이버는 고성장 주식이다. 지금은 성장이 실제 살짝 둔화가 됐지만 다시 이제 성장세가 다시 빨라질 거다. 과거 같은 성장세가 이제 영화를 다시 찾을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PR을 32배를 지금 이제 실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30배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아, 이사님 오늘도 이렇게 너무 유익한 내용들, 뼈 때리는 내용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있고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제, 딴 것보다도 좀 쉽게 돈 벌 생각을 좀 버리세요. 보면은 자꾸 뭐,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지금 사야 되냐, 지금 팔아야 되냐, 자꾸 물어보는 댓글들 많이 달리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돈이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의지해가지고 갈 거냐고. 내가 계속해서 당신들 뒤치다 걸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네. 이만큼 해줬으면 진짜 감사해 하고, 다음 살기는 자기들 자꾸 찾아 나서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의존해갖고는 뭐 내가 돈 따박따박 벌어다 주는 기기도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서히 좀 독립하기 위한 노력, 공부, 이런 것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아,
그 이사님 유료 그 강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나오면은 또 한번 출연해줘가지고 예. 어떤 내용인지도 대충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책 나오셨을 때 목차를 갖고 설명해 주신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목차를 갖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의 박순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아저씨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